전기위험 방지기술 제1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격제와 그 방지대책. 제일 먼저 전기의 우리 분류를 한번 보면 전기는 동전기와 정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전기와 정전기로 나눌 수가 있다. 움직임이 있는 전기, 움직임이 없는 전기,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동전기는 직류와 직류를 DC라고 이야기하고요. 교류가 있죠. 교류는 AC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직류는 전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계측기 사용 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한번 반환하면 되고요. 교류는 전원의 극성이 주기적으로 변하며 이에 따라 전류의 진행 방향도 같이 변화를 하는 게 교류다 정도만 반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는 절연된 금속체나 절연체에 존재하는 대전된 상태의 전기에너지다. 이거는 대전된 상태의 전기에너지를 정전기를 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전격제의 요인. 이 전격을 다른 말로 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격제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의. 정의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감전이란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감전에 의해 인체가 받게 되는 충격을 전격이라고 하는데 전격은 간단한 충격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는 충격, 근육의 수축, 호흡의 곤란, 때로는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까지를 다 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감전 전류에 따른 생리적 반응.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표만 한번 잠시 보면 되는데요. 전류 범위가 1이라고 하면 전류를 감지하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이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전류치는 약 25mA 이하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아직 참을 수 있는 전류로서 혈압 상승, 심장맥도의 불규칙, 회복성 심장정지, 50mA 이상에서는 실신하더라. 그래서 보통 25에서 80이다. 3단계는 실신,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건데 80에서 3000mA다. 4단계는 혈압 상승, 불회복성 심장정지, 부정맥 폐기종 약 3000mA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별표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정격 현상의 특성. 요거는 한 번씩 필기 시험에 객관식 문제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수의 전설로에 의한 감전사는 정격에 의한 화상과 쇼크에 의한 높은 곳의 추락사를 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은 1, 2, 3이 있는데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장부에 전류가 흘렀을 때 심실세동으로 인한 혈액순환 기능 손실에 의한 것. 두 번째, 뇌의 호흡 중추에 흐른 전류로 인한 호흡 기능 정지.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혈액 순환 기능 손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흡 기능 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흉부의 전류가 흘렀을 때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기능 손실, 호흡 기능 정지, 그 다음에 질식, 이 세 가지가 메커니즘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줘야 될 거는 자 1차적 감전 위험 요소. 이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타이틀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에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 통전 시간, 정격 인과 위상, 주파수 및 파형 이런 것들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통전 전류의 크기입니다. 이 통전 전류의 크기는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미침. 즉 감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통전 전류의 크기다라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소 감지 전류라는 것은 전기가 인체에 들어올 때 아, 전기가 오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전류인데 요게 1m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값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짜릿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전류다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고통 한계 전류라는 것은 5mA 정도 되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0mA 정도면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5에서 10의 중앙값 7.5, 그 7.5를 포함하는 7에서 8mA를 고통 한계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보면 통전 전류가 최소 감지 전류보다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7에서 8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요 값의 중앙값을 포함한 정수값이다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비 한계 전류. 마비 한계 전류에는 그게 여러분 보면 통전 전류가 최소 감지 전류보다 더 증가하면 인체는 전격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류가 더욱 증가하면 쇼크와 함께 고통이 따르게 되며 어느 한계 이상 값이 되면 근육 마비로 인하여 자력으로 충전 부위에서 이탈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를 가수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력으로 이탈할 수 없는 전류를 불수 전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달라붙는 전류, 그 다음에 이거는 뗄 수 있는 전류인데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성은 10.5mA 이하, 남성은 16mA 이하가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고요. 그 다음에 불수 전류는 달라붙는 전류라고 해서 교착 전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력으로 이탈이 불가능한 전류, 요걸 초과하면 이탈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포함하는 값,
마비 한계 전류는 10에서 15mA를 마비 한계 전류라 한다. 고통 한계 전류는 7에서 8, 최소 감지 전류는 1mA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그림 형태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가수 전류는 교류를 이탈 전류라고요. 직류를 해방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수 전류를 교착 전류라고도 한다더라. 그래서 교류에 관계되는 내용만 저는 적었습니다. 우리는 직류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직류는 남자는 73.7mA, 여자는 50mA가 기준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비 한계 전류는 이 값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mA 정도 되면 위험한 상태의 전류라고 그래요. 위험한 상태의 전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50mA 정도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의 전류라고 그래요. 100mA가 되면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치사적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통전 전류의 크기는 적으면 느끼고 크면 죽잖아요. 그래서 통전 전류의 크기는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여러분이 대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얘기 보면 심실세동 전류도 나오죠. 심실세동 전류. 요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 필기해서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심실세동 전류라는 것은 심근의 미시한 진동으로 혈액을 송출하는 펌프의 기능이 인체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장애를 받는, 즉 심장이 정지할 수 있는 전류다. 그래서 심장이 멎었을 때는 반드시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수분 이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표 2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봐주시되 그 표에 보면 30mA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 그 다음 50mA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 100mA는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할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통전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 인자에 두 번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통전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 이건 보통 성인이에요. 그러면 루트 T분의 116에서 185라 그래요. 이거는 어린이. 이거는 성인 중에서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실세동 전류는 미리암피아 단위를 씁니다.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어른보다 높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달지엘 공식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예가 나오는데요. 예제는 인체의 저항 R 값이 500 ohm일 때 에너지는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W는 I 제곱 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전기 에너지는 전류와 전압과 시간의 곱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압의 기호로 쓰지 않고 전류 I는 R분의 V에서 요 공식에서 V는 I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I, 그 다음에 전압이 저항이 전압이 IR이니까 전압이 IR,
시간이 t니까 이렇게 해서 i 제곱 rt가 나온 겁니다. 이때 나오는 단위는 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위가 줄입니다. 자, 이랬을 때 500옴일 때 심실 세동 전류가 흐렸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이라면 심실 여기에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아, 그 다음에 여기의 단위는 옴,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그런데 루트 t분의 165는 이 단위가 미리암페아거든요. 그러면 이 미리암페아를 암페아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암페아는 1000미리암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제곱 곱하기 r은 500, 거기에 t는 몰라도 여기에 제곱을 하면 요 t, t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계산기로 두드리면 13.6 줄이 나옵니다. 이 줄과 같은 단위가 와트 세크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13.6이 나오는 거고, 자, 이 단위가 줄이라면 줄을 칼로리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칼로리는 4.19줄이에요. 그래서 4.19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4.19분의 1이 0.24가 나옵니다. 그래서 0.24에 13.6을 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3.3칼로리가 나온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시간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시간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전 시간은 길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질 수 있겠죠. 길수록 위험하다. 통전 전류의 크기는 클수록 위험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전 경로가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크기 순서로 세 번째입니다. 통전 경로는, 통전 경로는 전류가 흐르는 인체 부위, 특히 심장을 통과하면 심장에 충격을 주어 심실세동을 일으키더라. 즉 심장 가까이로 유입 시 위험하다. 그래서 정량적 수치로 보면 왼손에서 가슴으로 올 때가 정량적 수치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가슴으로 전기가 흘러올 때가 두 번째로 큽니다. 요 정량적 수치를 묻는 문제가 실기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전기작업은 왼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른손으로 전기작업하는 게 위험성이 낮다라고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1.0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0.8, 정량도 수치 0.7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0.4도 있고 0.3도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표, 요것도 대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원의 종류가 나옵니다. 전원의 종류는 직류보다 교류가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직류가 우리 인체에 유입되면 사람이 튕겨나면서 이거는 화상을 입어요. 교류가 인체에 오면 이거는 감전이 돼요. 감전되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류보다 교류가 위험하다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로 전격 인과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격 인과 위상이라는 것은 심장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전기가 유입되면 가장 위험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심전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RS라고 QRS라고 했을 때 요 R과 R 사이를 심장의 맥동 주기라 그래요. 심장의 맥동 주기. 즉 심장에는 심실과 심방이 있는데 심실이 한번 수축하고 팽창할 때 이게 맥동 주기라 그러죠. 그래서 요 QRS는
심실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 T파는 심실이 수축 종료됐을 때 나타나는 파형이고요. P파는 심방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파형이고요. QRS는 심실이 팽창할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어떤 상태에 전기가 유입되면 가장 위험하냐면 심실이 수축 종료되는, 즉 심실이 수축돼서 두 벽이 딱 마주칠 때 전기가 들어오면 심장이 멎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T파가 전격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이게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주파수 및 파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파수 및 파형. 이걸 뭐 같이 하면 되죠. 주파수는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주파수는 낮을수록 위험. 그 다음에 파형은 뾰족할수록 위험합니다. 뾰족할수록 위험하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적인 감전 위험 요소,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전 위험 요소. 2차적인 감전 위험 요소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체 저항을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의 저항을 변화시키면 전류 I는 R 분의 V에서 E 값이 적어진다면 같은 전압일지라도 E 값이 커지니까 위험성이 높아지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인체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체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냐면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저항이 크죠. 그 다음에 연령. 연령은 적을수록 저항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태. 건강한 사람이 저항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환해줘야 될 거는 개인차. 이 개인차라는 것은 체중이 많은 나가는 사람이 저항이 크다라고 반환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전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전압은 2차적 인자에 들어가는 것이지 1차적 인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도 우리 1000V 이상이 되면 인체의 피부절연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1000V 이상이면 피부절연이 파괴돼요. 피부절연이 파괴된다는 말은 피부저항이 0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저항이 적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반하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수분이 많은 계절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름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이고요. 네 번째, 인체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 인체 저항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인체 저항은 약 5,000옴이라고 얘기합니다. 5,000옴인데 이 5,000옴 중에 그게 여러분 보셔야 되면 피부 저항이 약 2,500, 내부 조직 저항이 300, 발과 신발 사이가 1,500, 신발과 돼지 사이가 700, 그렇게 해서 총 5,000옴으로 본다. 달지엘 이런 학자들은요. 이때 피부 표면이 젖어 있는 경우는 피부 저항이 약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땀이 나 있는 경우는 12분의 1에서 20분의 1로 감소하고요. 물에 젖어 있는 경우는 피부 저항이 2,500옴이잖아요. 그러면 25분의 1로 줄어들어서 100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항이 적어지니까 같은 전압이라도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2차적 인자도 여러분이 안면을 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